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2019년도 유튜브 왕자, 누가 왕자인가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원래 기존의 왕자님은 철구였어요. 네. 하나 둘 셋.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던 유튜버였습니다. 네. 네네. 이제 그분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제 도겸, 그리고 우리 대도서관, 이렇게 두 명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왕자라고 보고 있어요. 예예. 이분들, 이 두 분들의 2019년도 운세가 어떨까? 19년도 운세요? 네. 그분들의 사주가 과연 어떨까? 그게 궁금해요. 사주가? 네. 제가 보는 견해예요. 네. 제가 생각엔 대도서관님 지금 현재 왕자라 그랬잖아요. 네.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이제 유튜버에서 왕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올해 기해년에 대통령감이 되지 않으실까? 우리 보겸 씨는요? 아, 보겸 씨는 그분도 현재 막 달리고 있어요. 잘 달리고 계시고요. 네. 근데 톡톡 튀는 성격에, 그분은 좀 급한 성격도 있으신데, 연륜이라는 거 무시 못할까? 근데 제가 보기엔 대도서관님은 방대해요. 연령층도 방대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아드리는 마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품이 있으시더라고. 제 소견이에요, 이거는. 네. 보겸님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제 소견입니다. 네. 근데 기품과 품이, 그 다음에 이제 박학까지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근데 그 겸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유년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면 힘들었더라고요. 힘들고 노력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제 항상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는 지금 현재 유튜버라고 하지만 저는 CEO로 보고, CEO요. 그래서 이제 기업 쪽이라든가 그 활동하는 그 연애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한 운세가 보여요, 올해는. 그래서 많은 귀인들이라든가 그런 인맥 형성이라든가 그런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은 유세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점잖은 유세, 실질적인 유세, 나를 전달한, 나를 알리는 게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간략하면서 제 눈에는 참 멋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는 굉장히 대단한 유망주로 보이시고요. 저는 이 유튜버계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보겸 씨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보겸 씨는 톡톡 튀는 게 매력이 있어요. 톡톡 튀는 게 매력이 있고, 그분을 보면 발랄, 생기발랄에 온다고 할까? 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전달해주는 능력도 탁월하신 것 같아요, 다방면에. 근데 이제 우리 보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제 거기 대도서관 CEO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엔터테이너? 그렇게.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운세는 나쁘지는 않으나 굳이 두 분을 갖다 하라니까 참 난감한데, 그래서 올해 기해년 운세는 그래도 무술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세가 들었고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해외로도 좀 이렇게 진출하는 운세가 있으니까 화이팅 하세요. 너무 미안해.